이 세 번째야. 네.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네. 얼굴 훅 누지 마시고.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아시죠? 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을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당신을 보니까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잘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안 됐어요. 알던 사람하고도 돈벌이와 관계되는 사람인데 알던 사람 그 가게도 인연이 끊어지고 여기도 인연이 끊어지고 그랬어. 아 뭐야? 또요? 그래서 벌이도 너무 안 되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왔어요. 그 다음에? 네. 진짜로? 진짜로? 네. 진짜로? 아니, 다른 것도 이렇게 있지만, 일단 제가 급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점을 볼 때, 네. 아, 미치겠다. 아, 죽을 것 같다. 아, 아, 심장 떨려. 아, 힘들어. 아. 언니. 네. 할아버지한테 절 좀 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나는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할아버지, 불쌍한 제자가 저를 속이네요. 아. 아, 나 몸이 굳어버리네. 어떻게 하지? 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본인이 말한 게 들리지가 않아서 미안해. 돈벌이. 돈벌이가 안 돼요? 네. 또 뭐 어쨌다고요? 그럼 또? 그럭저럭 작년까지는 그럭저는 힘들어요. 작년 여름 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요? 예,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가을쯤 됐어부터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인연이 자꾸 끊겼어요. 근데 제가 설 곳이 자꾸 없어졌어요. 네. 아, 왜 그러세요? 언니! 예? 제자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 제자잖아. 응? 법당체로는 제자가 뭘 기대를 했어요? 뭔 기대를 하는데? 응? 내가 오자마자 방울부채를 먼저 들었죠. 그쵸? 아, 예. 당신은 무당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무당이란 뜻이 아니라 무당이에요. 제자란 뜻이에요. 내가 심장 떨려 죽겠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쵸, 했죠? 당신은 제자입니다. 법당체로는 제자예요. 그쵸? 네. 근데, 할아버지가 인연줄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아니, 할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어쨌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돼? 네. 그러면은, 그 어구차시고, 연금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방에다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처박아 놓으시고 제자가 제자 행실을 안 하고 밖에 가서 일을 돈을 벌면 할아버지가 어 그래 너 이쁘다 잘한다 하고 돈을 주고 같으실 것 같아요? 나한테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겠지. 답답해서 그러셨겠죠. 네, 그렇죠. 제가 그런 말을 솔직히 먼저 하기가 부끄럽고 또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먼저 못했어요. 뭐 잘한 거 있고 잘한 것도 없는데 제가 제자입니다. 뭐 그렇게 말하기가 입에 내 입에서 내가 제자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눈물 날랐다. 보세요. 제가 저번에 노트북 방영된 게 있어요. 그분이 제자를 돼서 지금 생각이 안 나. 이런 우천인가 얼마인가 그 띠끼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그게 1억 6천이 1억 6천까지는 안 봤지만 1억이라는 돈이 넘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감지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왜 저렇게 내가 막 흥분에 강구를 했나. 근데 사람들이 다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분한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거 알겠던데요. 일반인은 그걸 모르지만 무당은 그게 화가 나더라고. 에이. 그 사람을 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야. 근데 언니한테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 당연하겠지. 많이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언니 신명에서 화가 나시겠지. 언니는 오리지널 제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제자입니다. 근데 피할 수 없는 제자. 피할 수 없는 제자야. 근데 왜 이렇게 법당만 자꾸 모셔놓고 왜 이렇게 딴 일만 하고 다니고 딴 일만 하냐고. 처음에는 뭐 신내림을 하고 난 때 한 달 정도는 조금 손님 보고 있다가 남 신엄마 집에 신엄마 하시는 절에 하루에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고 일하고 하다 보면 내 법당을 지킬 시간이 없었고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뭐 손님도 물론이고 법당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싫어지고 또 뭐 왜 신엄마 집에 왔다 갔다 왜 해? 아니 신엄마 집에 왔다 갔다는 건 좋지. 신엄마 신명수는 많이 도와주니까. 근데 신엄마 신명에서 신엄마 집에서 기도하면 나도 그래요.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자식들 좀 안 두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어린이 알아서 옥수수 갈고 가고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근데 내 신명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났냐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아침에 조금 늦게 가면 전화하고 막 소리가 벌써 격양돼서 소리를 질러요. 그냥 부랴부랴 가거든요. 아침 밥 먹기 전에 가요. 그러고 이제 청소하고 저리 가서 청소하고 저녁 먹고 같이 저녁도 와서 저녁 차려드리고 같이 먹고 청소해 네, 설거지 해놓고 조금 앉아있다가 선생님과 얘기를 좀 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쯤 그냥 뻗어요. 기도하다가 자요. 그럼 내림을 왜 해줬대요? 자기 죽으면 내림 해주지 말고 그냥 너는 나의 뒷수발이나 들으라고 그렇게 시키시지 내림을 왜 해줘놓고 종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셨대. 그건 언니 잘못이니까. 그건 언니 잘못이야. 왜? 언니 주관이 없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이렇게 어느 중에 그걸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말 좀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제자입니다. 지금 여기 내 몸이 지금 근육이 다 지금 부드럽고 굳을 만큼 힘들어요. 지금 심장이 터질 만큼 힘들어요. 언니 제자라고 저한테 말 안 한 이유도 저도 알겠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 실명은 너무 오고찬데 언니 말씀대로 언니가 이제 자신감이 완전 바닥이에요. 네. 자신감이 바닥이 돼 버렸어요. 그냥 그때 한번 물어볼게. 내 나이 서른 후반대 언니 할아버지 모셨죠? 네, 맞아요. 서른 후반대 할아버지 모셨어요? 네. 그러면 연차수로 언니는 나보다 더 훨씬 연배야. 그런 마음과 한게 없는데. 아니, 연차수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아니, 부끄러운 건 아니고. 응? 연차수로는 나보다 어떻게 보면 연배야. 내가 아까 30대, 지금 나이라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물어볼 거고. 나보다 많게는 보여. 많게 보이는데, 연차수는 나보다, 많이 됐다고 난 느껴져. 아까 30대 후반부터 내가. 네, 맞아요. 39에. 근데 언니는 이 벌전을 지금 한 번 지은 게 아니야. 두 번 지었어. 세 번. 갈아탄는 소리 말을 하는 거야. 그걸. 또 두 번, 세 번이라고 발전이 됩니까? 겁나네. 아니, 그 선생님한테, 한 선생님한테 처음에는 조금 크게 내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못하겠다 해서 태송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을 쳤다 했잖아요. 네, 그것도 하고 또 그 선생님한테 조금 작은 돈을 주고 그냥 삼산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리산 한 군데만 갔다가 또 그냥 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한 거예요. 태성공을 시키고 또 신내림을 해줬어? 아니 또 해줬어? 예예. 예. 그러니까 한 선생님한테서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욕이 나옵니다. 그쵸? 시부랄이라 소리가 나오죠. 아니 태성공을 시켜놓고 또 할아버지를 또 모시라 그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쵸? 난 돌아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벌전이 세 번이나 그랬어. 그쵸? 벌전이 세 번이나 저한테 지금 당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네. 당신 성수님께서. 네. 근데 왜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아까 언니 말 들어보니까 뭐 그 신엄마 밑에서 공양만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신엄마 밥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양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손님 보게 그럼 해줘야 되잖아. 신엄마가. 그렇지. 아침에 전화하고 손님 있을 거 같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가기 싫어서 깨어진다고 가기 싫어서 오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 쉬어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면 빨리 온나? 가요.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니까. 안 가면 미움은 덜 박히니까. 착한 겁니까? 순진한 겁니까? 멍청한 겁니까? 내 주관이 없는 겁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바보 같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털이 짜여져 있는 그 털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언젠가는 나도 선생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겠지. 그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지가 그 언젠가가 80이 될까 90이 될까 아니면 죽을 때 방울붙이 흔들 거야? 그게 그냥 이렇게 됐어요. 여보세요. 저도 섣불리 판단을 못하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영으로 이제 당신 무당 못 믿어. 네, 맞습니다. 당신 무당 못 믿어.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부산 쪽에 무당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안 믿는 건 좋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언니 혼자 노력해 볼 생각은 안 했어요? 왜 이 말 하냐면 잠깐요. 언니는 내가 봤을 때 이미 꿈으로 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난 느껴지고 꿈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내 몸으로 느껴진 걸 나는 느껴요 지금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사시나면 떨리고 응? 내가 지금 이 지금 다리가 지금
이 혈액이 안 돌아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다리가 지금 차가워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사실 제가 지금 이 머리는 빠개질 것 같고 이 벌전을 다 어떻게 할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보로는 그게 제자 생활을 했지만 보로를 잘 안 다녔어요. 또 맨 처음에 그 선생님께서 보러 다닐 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맨 처음 전 보고 그 선생님한테 신 내리고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있었으니까 그러고 또 본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꿈을 그렇게 안 꿨으면 이렇게 보러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꿈 그렇게 꾸셨어요? 아니, 꿈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명확하다 해야 되나. 예, 그랬었어요. 제가 죄송한데 오늘은 제자님한테 정말 최대한 예의를 갖춘 거고 지금 최대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왜? 정말 신명이 계시니까. 그 앞전에는 저도 모르게 막 내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몰아칠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그러니까 이제 신명에서 화가 나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내가 언니한테 소리를 못 지르는 이유는 나가 땀나잖아. 지금 땀나죠? 네. 소리가 안 나와요. 이 가슴이 뭐라고 해야 되지? 몸이 주체가 안 돼서 물론 제자님이라 욕할 수도 없어요. 주체가 몸에서 내가 좀 주체를 못해요. 그러면 신명이 그만큼 억울한 신명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자락에 언니한테 바보라는 소리가 우리 동자가 바보 이만한 바보예요. 이만한 바보예요. 맞아요. 영궁에서도 다 가르쳐주고 선신에서도 다 가르쳐주고 하늘에서 할아버지들도 다 가르쳐주고 할머니가 다 가르쳐줬는데 이만한 뭐를 그렇게 의심하면서 자꾸 확인을 하려고 돌아다니냐고 물어봐요. 지금 언니가 그렇게 확인하고 돌아다녔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네, 두세 번 갔었어요. 네, 또 한 가지 또 말을 하자면.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니. 언니가 겁이 난 거지. 언니 네. 스스로 겁이 나서 저를 안 본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피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꿈으로 그렇게까지 보여주는데도 피한 거라고요. 자신이. 지금 목소리가 점점 들어가네.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자가 밤일이 옛말입니까? 어?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밤일이 옛말입니까? 내 오구찬 성수 용안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옛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십니까? 언니 아들 있죠? 네. 있죠?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십니다. 전해드릴게요. 아들한테 보내줄까? 할머니 스크린을 하지 마세요. 그럼 꿈도 꿈. 조용히 해보세요. 이 아이 지금 말을 하자면 사회 봉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생각 중이고 있죠. 긴급한 대답 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 갈피 못 잡아요. 엄마가 못 잡으면. 왜? 갖고 논 제가 너무 크대요. 송수를. 전 가지고 논 게 아닌데. 언니는 가지고 놀지는 않았지만 송수에서 그만큼 보여줬을 때 너가 나를 믿지를 않았단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언니가 한번 내가 물어볼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대성통곡에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바다 가서 대성통곡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예? 한 번이라도 내 법당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한 번이라도 개나리 버튼을 싸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대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할 말 없죠? 응? 내가 노트북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 어떤 분의 점수할 거면서 너는 누나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했죠? 네네네 봤어요. 내 사실을 내가 그 누나하고 사실 더 아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만 좀 무당되고 좋아지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너무 발전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 몸으로 저는 매일 산책을 다녔어요. 매일 용궁을 다녔었고 그냥 빌었어요.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근데 언니는 그런 게 해볼 최근 게 없잖아. 처음에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라 해야 되나, 그래야 되나, 의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누구보다 더 욕심도 많았고, 누구보다 더 잘 되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솔직한 말로 누구보다 전도 잘 치고 싶었어, 진짜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눌렸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 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있어도 괜찮더라 싶은 마음 들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지나오고 왔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항상 있었어요. 솔직히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언젠가는 내가 물론 나이 많이 들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꼭 한번 똑소리 나고 이런 내가 무당이 될 거라고 늘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어요. 80대 됐어? 90대 됐어? 그 신이 언니도 그때는 선택해준대? 신혼 있잖아. 이왕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을 선택해. 야속하기도 그렇다네. 야속한 게 아니지. 언니가 잘못한 것 같다고 왜 언니 신한테 하필을 하시고 언니 신한테 엄망을 하십니까? 예?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요? 신령님께서. 누구 마음을 잘 아? 신령님은 그런 마음 몰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령님은 자기 제자가 이런 짓 하는 것을 갖다가 누구보다 마음에 아니까 아 그래 내 제자가 허튼 짓 하는 것을 마음에 봐요. 내가 봤을 때 당신 신명 참 어구차고 저기 뭐냐 경호 바르신다 그래야 되죠. 경호 바르신 분들인데 근데 신령님이 언니 그런 성수님 모셔놓고 밤이라는 것을 아 마음 아신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오산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죠. 제자님이라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이런 노트북에 내 모습이 이쁘게 보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잘 보려고 싶지도 않고 뭔 말인지 알죠? 욕나면 욕나고 욕하고 울면 울고 근데 오르는 제자라서 참는 거고 또 한 자락에 욕을 패대기로 하고 싶지만 욕이 안 나오네요. 응? 그러게요. 제자란 존칭을 예의를 갖추라는 것 같아요. 내 할아버지 수전에서 갖추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가뿐합니다. 그런 아들이잖아요. 네? 마음에 그런 소리 들으면 제자라는 소리 들으면 솔직한 말로 찔려요. 찔리고 아 부끄럽고 그런 소리 들으면 듣고 싶은 소리지만 내가 지금 똑바로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 솔직히 그런 소리 누구보다 듣고 싶어요. 네,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전 욕할 땐 욕하고 봤죠? 깔 때는 까는 부장이에요. 어느 누구 와도 어쨌든 노트북 나가보다 더 장난을 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한 자락에 그 사람이 손하게 듣지 말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도 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욕은 안 나오지만 그냥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 신명 좀 믿어주시지. 왜 그랬을까? 네. 그 오고탄 신명에서 다 가르쳐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말은 자꾸 입에서 나와요. 네, 못 믿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로도 제가 뱉었어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하고? 네. 못 믿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못 믿겠다고. 참 어이가 없네. 태성꽃을 시켜놓고 또 할아버지를 모시라고 그러고 그럼 네. 어쩌자는 거냐 이거 도대체. 그 선생님이 그래 그때 그 선생님 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제일 잘하시는 분이고
제일 근사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이해는 없는 줄 알았어요. 태성꽃이 뭐냐면 할아버지를 내모시는 꽃이에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태성꽃을 시켜놓고 다시 할아버지를 또 모셔줬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생각도 안 난다. 너무 떨려서. 응? 그 어구찬 제자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걸 봤으면 무당은 그 제자를 키워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꿈에서 다 받지 않느냐고. 꿈에서 다 보여주시고 받은 건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선생님은 그런 분을 한 번도 내리꽃 할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찾아주신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찾는 게 아니라 내리꽃은 당신이 찾는 겁니다, 제자님. 아니 그때 한 번도 그런 내리꽃 할 때 그런 분을 받지를 못했어요. 신령님들은 명패를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네. 꿈으로 다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언니가 둔한 거지. 아니 그 꿈은 나중에 꿨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아 내가 이거 그냥 유튜브나 텔레비 못 들은 소리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하도 이제 또 그런 소리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당신이 지금 신을 못 믿고 있다 그랬지? 네.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맞춰줄 테니까 당신이 인정을 할 겁니까? 하고 당신 성수님께서 지금 말을 하시거든요? 네. 당신 32살 때 이혼했대. 네, 맞습니다. 그래도 못 믿어? 나이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32살 때. 어? 맞아요. 그때였어요. 응? 너무 바보다 그러시네.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 바보다 그러시고 그냥 그때 그래서 아까 절간에서 이렇게 시중 들었다 그랬죠? 네. 그때 좀 내가 좀 언니가 조금 매달렸었으면 할아버지한테 나서 바다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 산에서 오르본 적이 있어? 내가 산에서 둥그를 본 적이 있어? 내가 그랬잖아. 네. 조금 그렇게 언니가 좀 나갔더라면 성수에서 이렇게까지 언니를 죽여두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신 갖고 세 번 장난했다 그랬지? 네. 세 번 장난한 거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떻게 당신은 내림을 했을 때 어떻게 응? 부채 방울도 없이 내림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네, 그냥 오방기 들고 했고 그 부산 지역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림에 부채 방울이 기본인데 그것도 없이 내림을 했다고 그러시고 우리가 일명 명도라 그러시죠? 명도도 없이 1호를 받았다는데 어? 명도 그런 거 모르는데요. 제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고 내가 감히 제자니까 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분한테는 패대기로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간절합니다만은 내가 지금 힘이 딸려요. 지금 언니 기운을 언니의 성수 기운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몸이 사시나물 떨듯이 떨려요. 알아듣겠어요? 욕할 힘이 없어서 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똑같은 경우가 있어. 태성꽃을 시켜놓고 다시 내림을 하라면 그게 얼마나 큰 발전인데 거기서 다시 모신 언니도 바보예요. 왜? 말이 됩니까? 자기 손으로 태성꽃 시켜놓고 태성꽃은 무슨 아까 말했지 뭐냐면 성수님들 보내는 곳이라고 보내놓고 다시 오라면 언니 같으면 할아버지가 언니 믿어주겠어? 또 나한테 소리를 딱 좀.